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렷. 겸해. 맞습니다. 예, 항상 인사로 예, 수업을 시작하는 졸라입니다. 예, 접니다. 예, 저의 졸라의 생윤형 강의, 제로 강의를 보고 계십니다. 자, 특이한 강의입니다. 하지만 유익한 강의 될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보세요. 100%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예, 에고. 예, 자, 일단, 뭐, 수업하고 상관없긴 하지만, 예. 선생님, 왜 졸라예요? 라는 이제 질문을 좀 받아요. 예. 자, 제가 메가 스터디 인강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예, 그때 하면서 제가 졸라 쿨가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제 좀 컨셉을 잡기 위해서. 대학 때 별명이 쿨가예요. 예, 제 별명이 선배들이 저보고, 야, 니 진짜 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쿨가이라고 했는데, 이제 좀 앞에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졸라 쿨가이로 했는데, 컨셉을 잡고 보니까는 좀 잘못한 거라. 왜? 너무 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줄여서 ZCG라고 그렇게 이제 줄여서 했어요. 강의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생깁니다. 무슨 문제 생기느냐? ZCG라고 하니까는 안티들이죠. 안티들이, 저의 안티들이 졸라 쿨가이를 졸라 씨발 개새끼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순간 혹 이래가지고 예, 제가 이리 띠박! 하고는 예, 지워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졸라로, 졸라만 예,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제가 지금까지 학원가에서 강의했던 과목들이 됩니다.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죠. 예. 자, 논구술 강의를 예, 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메가스터디에서. 뭐,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는, 뭐, 메가스터디가 좀 불쌍했는지, 뭐, 구술 대표 강사라는 타이틀도 한번 달아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강의를 하니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때는 제가 어렵겠죠. 예, 지금보다는 많이 어렵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저를 갖다가 가르치는 이제 분들이, 예, 분들이 논술을 하려면은 구술을 하려면은 국어 비문학, 국어 독서를 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어 비문학 강의도 예, 하였습니다. 뭐 이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뭐 훈련받아야 되나. 예. 뭐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전공 관련되는 예, 세계사 강의. 그 다음에 경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EBS 강의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기가 겹쳐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되었죠. 예, 그래서 EBS는 이제 요기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가로, 예, 이렇게 이제 메가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서까지 했는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요 강의들이죠. 요 과목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의 강사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생의 약점을 정확히 안다. 이런 강사평가들이 많았어요. 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틀리면은 일단 제가 납득을 할줄 압니다. 납득을 일단 하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틀렸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제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이 정확하다. 내지는 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해설 강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뭐 EBS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네이버 지식이네 뭐 추천 강의로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공부를 해본 사람이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틀리는 거나 내가 틀렸던 거나 그 비슷비슷하지 뭐 사람이 틀리는 게뭐다 거기서 그지 뭐 배울 거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면은 제가 납득을 하고 이 납득을 하고서 이제 뭡니까? 제가 이제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하니까는 그게 여러분한테도 통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름 이제 뭐 강사 평가도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종로에서 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강 같은 경우는 주로 그래서 뭐 강사 라인입니다. 강사 라인이 이제 뭐 졸라 제 본명은 김준호입니다. 예. 김준호가 이제 올라오면은 그러면 이제 이 강사 라인 어때요? 그러면은 김준호 괜춘 예 김준호 좋아요 예뭐 이렇게 예 졸라 좋아요 이런 이제 강의 평가들 올라왔던 때예요. 자, 그런데 2013년도부터 생화학 윤리가 시작됐는데 초창기에는 생화학 윤리가 이렇게 인기 있는 과목이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기피를 했어요. 새로 생긴 과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자기의 주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종로 내부에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뒤로 이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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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따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 제가 생화학 윤리 강의를 첫 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초창기에 좀 고생 좀 하였습니다. 왜? 문제를 틀리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틀리지? 이 문제 어떻게 해서 틀리지? 도대체 이 문제를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도저히 모르겠어. 예, 도저히. 당연히 제가 납득을 못 하니까는 뭡니까? 제 강의 듣는다고 한들 뭐 대처가 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모르겠더라고.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월까지 와, 진짜 도저히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왜 틀리는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줘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 제가 좀 이렇게 멍청한 모양입니다. 한 몇 년 헤맸으니까는. 자, 그러다가입니다.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17년 1월입니다. 2017년 1월의 어느 날,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우와, 그때, 와, 그때 그 다큐멘터리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DNA와 50% 일치하는 지구상의 생명체입니다. 자, 다시. 인간의 유전자입니다. 인간의 유전자와, 예, 유전자와 50%와가 일치, 50%가 일치하는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놀랍대요.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인간의 DNA와 50%가 일치하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뭘 것 같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원숭이, 뭐 오랑우탄, 뭐 침팬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아니다.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라고 힌트를 줘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닭, 그 다음에 뭐 병아, 뭐 저기 물고기, 물고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시장에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자, 한번 꺼내볼 텐데,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하지만 혹시나 저도 안전을 위해서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잘 보세요. 얘가 어떤 앤지 잘 보십시오. 예. 오, 제가 일단 좀 진정을 시켜놓긴 했는데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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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애가 나올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고당도 스위트 마운틴 필리핀산 바나나. 오 마이 갓. 오, 죄송합니다. 오, 쏘리. 오, I'm so sorry. 오, 씨, 답답했지? 오, 미안해, 미안해. I'm so sorry. 오. 자, 숨 쉬어. 숨 쉬어. 괜찮아, 괜찮아. 숨 쉬어. 우와, 이 바나나가 인간의 DNA와 50%가 일치한답니다. 그때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인간형 바나나들이 있구나.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바나나 사피엔스들이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이죠. 예. 수능은 인간한테 치라고 하는 건데, 예. 호모 사피엔스한테 이제 치라고 하는 게 수능인데, 아, 이 바나나 사피엔스들이 인간이 풀어야 될 문제들을 풀고 있으니 안 풀리는 모양이구나. 바나나들이 있네, 인간형 바나나들이. 이것저것 나무 위키 같은 데 좀 이렇게 올려줘. 어. 이거 내가 발견한 거야. 자, 다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바나나를 발견한 거고, 나는 인간형 바나나를 발견했어. 어? 생각할 줄 아는 바나나 사피엔스. 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바나나 확인, 좀 과학적 평가를 하자면 바나나 색출 작업, 바나나 제거 작업 수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의 평가가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강의 평가? 학생들의 약점을 정확히 안다.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 소름 돋는다. 뭐 이런 이제 평가, 실제 평가들이에요. 네,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혹시 모를,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바나나 작업,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라고 하는 게 크게 보자면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선집 바나나, 제시문 바나나, 기출 바나나, 교과서 바나나. 그래서 이 네 가지에 휘둘리는 이제 분들이 이제 바나나 분들인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선지, 제시문, 기출, 교과서 순서대로 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나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속에 있는 바나나를. 자, 우선 뭐랄 거냐? 선지 바나나. 자, 교재도 있긴 한데 총 9개의 문장 선지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기출 선지들입니다. 기출로 출제된 선지들입니다. 뭐 제가 만든 선지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선지들입니다. 사서 말고 평가원. 자, 요 문장들 중에서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야. 다시 항상 이 문장은 참이 될 수밖에 없어. 또는 항상 이 문장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적절한 것은 그러면은 항상 무조건 이 선지가 참이고 틀린 것은 그러면은 무조건 또 이 선지가 틀린 건데 항상 거짓이니까 그런 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선지들을 한번 여러분이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항상 참인 문장 혹은 항상 거짓인 문장을 한번 판별해 보십시오. 그 작업이야. 그 작업. 선생님 저 생용 안 했습니다. 자 다시. 나는 지금 생용 가르치는 게 아니야. 바나나인지 인간인지 확인하는 작업이야. 다시. 지금 우리는 생윤하는 게 아니야. 바나나인지 안 바나나인지 확인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생윤을 했다 안 했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간이면 맞추는 거고요. 여러분이 바나나면 틀리는 선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선지들이 있죠. 이 아홉 개 선지들은 종로학원, 예, 종로 예비 고2 윈터스쿨 애들이 맞춘 문제들입니다. 다시 예비 고2 윈터스쿨이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현 고1이죠. 그렇죠? 예. 고1 애들이 맞춘 선지들입니다. 정오를 이 문장은 참이에요. 또는 이 문장은 거짓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한 선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예비 고2는 없을까요? 아마 예비 고3이던가 예비 고4던가 예. 현 고3이던가 아니면 이제 N수생이던가가 되겠죠. 자, 한 번도 사탐을 배우지 않은 또는 생윤을 모르는 인간과 그 다음에 생윤을 배운 바나나의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장. 도가는 천지는 질서가 없는 무의 체계다. 자, 이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라고 했을 때, 잘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시선이, 도가가 질서가 있었나 없었나? 무의가 도가 맞았나 아니었나? 도가가 천지가 체계가 있었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바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비 고인은 어떻게 맞췄느냐? 이렇게 맞췄습니다. 인간은 예비 고인은 선생님 왜 질서가 없는데 왜 체계라고 하죠? 이상한데요. 자, 다시 질서가 없는데 왜 체계라고 하죠? 안 맞는데요. 문장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바나나의 문제점 문장을 보지 못하고 지가 배운 지식 키워드로만 가. 다시 문장을 보지 못하고 키워드로 가. 도가는 무의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문장으로 나오는 선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바나나의 문제점. 그래서 예비고입니다. 도가를 모릅니다. 예비고인은 도가가 뭔지 몰라요. 천지?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위? 전혀 모르겠지. 근데 질서가 없는 걸 체계를 하진 않는다. 하고 선생님이 이 문장 이상한데요. 제꼈는데 바나나들이, 특히 사탐을 배운 바나나들이 아, 도가가 무위가 맞는데 질서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하고 바나나는 시선 자체가 틀립니다.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똑같은 문장을 보지만 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의 시선 포인트가 여기 가 있다 그러면은 제 강의 들으세요. 제 강의 들으세요. 이거는 개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시선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비 고인은 맞췄던 문장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필기는 체계적이에요. 그래? 왜? 질서가 없으니까요. 미친 평가죠. 졸라의 강의는 질서가 없다. 따라서 체계적이다. 이거 미친놈이지. 그렇지. 그런 미친 생각하는 분들이 바나나 분들이니까요. 예. 그렇게 미친 생각하면서 뭡니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다니까요. 그런 생각 못해. 다시 질서가 없는 걸 체계라고 할 수는 없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렇죠? 예.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두 번째 문장. 인간과 동물이 선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 뭐 이 문장입니다. 이거 공부한 친구도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익관심은 시험만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용히 가운데 중지를 올리죠. 그건 또 어디서 배웠니? 너 시험가 누군지는 아니? 난 모르겠어. 자,
예비 고인은 이 문장의 참 거짓을 정확히 판별하였습니다. 선생님, 왜 이 문장 이상해요? 자,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인간이 선호하는, 선호한다는 얘기는 좋아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예. 이익 관심의 대상.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여러분의 국어발입니다. 다시. 그냥 여러분의 국어발입니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자, 여러분이 인간 맞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걸 X라고 합시다.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감독님. 그냥 감독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감독님의 국어 실력. 예. 감독님이 좋아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 뭐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감독님이 좋아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은? 예를 들자면. 그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 일단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거. 돈. 그렇죠? 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이성, 예. 뭐 성적, 대학. 그다음에 뭐 잠. 이제 잠이 모자라니까는 뭐 잠, 뭐 먹는 거.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현장 강의, 현강에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어떤 친구들 진짜 윤리적 인간입니다. 인권, 자유 이런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너무 학원이 너무 억압적이었던 모양이야. 학교 너무 억압적이었나? 예.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실제 사례, 예. 실제 사례. 예. 어떤 남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내가 좀 진전시켜야 될 것 같아. 이 친구는 야, 너의 이익 관심의 대상 뭐 있니? 그때만 이 친구 한 얘기가 본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야. 그래서 일단 오, 진정해. 아직 본식은 생각하지만 너 이제 큰일 나. 그래서 이제 일단 본식 제끼자. 그러니까 요 정도? 예, 요 정도 뭐 성적. 예. 그렇지? 뭐 등등. 자, 그다음에 동물이 좋아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을 Y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등등 있다 칩시다. 그러면 같니 다르니? 다르잖아. 다르잖아. 네가 좋아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이랑 동물이 좋아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은 간이 다르니 다르잖아. 근데 공부한 애들 뭐니? 싱어가 이익관심의 대상, 싱어가 한 얘기 맞나? 이딴 생각하고 있어. 이익관심이 뭐지? 그건 모르겠어. 이익 무슨 말인지 알잖아. 관심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럼 이익관심 무슨 말인지 알지 뭐. 가지고 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심의 대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심의 대상. 뭐 연예인들 중에도 뭐 연예인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동일하다? 아닌데? 그럼 되는데 공부 더한 친구도 뭡니까? 아, 싱어가 동일이었나 동등이었나? 뭐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도대체 동일하고 동등을 무슨 식으로 구분하겠다고 그걸 헷갈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공부를 생윤을 배우지 않은 인간들은요. 너무너무 쉽게 푸는데 생윤을 배운 바나나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이상한 생각들을 하면서 틀려요 또. 신기하다는 거죠. 공부는 왜 하냐는 거지. 자, 이선지 오답률이 50%입니다. 이선지 오답률이 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6번인데 6번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 동물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건데 자, 데카르트라는 사상가는 동물을 기계로 봤으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말자. 자, 그래서 동물은 기계로 봤어. 그러니까 요까지는 맞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건 건드리지 마. 그러면은 영혼과 육체 단순한 결합체이다. O일까 X일까? 이것도 예비 고인을 맞추더라니까는 선생님 이상해요. 왜? 왜? 선생님 기계는 뭐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 기계는 영혼이 없잖아. 기계는 영혼이 없잖아. 기계는 그냥 이건 뭐니까 덩어리라고 덩어리 물질 덩어리라고. 그렇지 않니? 기계에 무슨 영혼이 있어? 기계에 무슨 정신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 기계는 영혼이 없어요 하면 되는데 공부한 친구들 아 데카르트가 동물 기계론이긴 한데 영혼이 있다고 했던가 없다고 했던가 이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라 기계에 무슨 영혼이 있어 하고 제끼면 되는데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또 예비 고인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다시 정확히는 아니고 이렇게 맞췄어. 선생님, 자 7번입니다. 7번 참이겠네 거짓이겠네니까는 이제 예비고의가 이거 거짓이다.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니까는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잖아요. 얘가 이제 아직 이제 국어가 좀 약하긴 하지. 근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라. 이거잖아요. 뭐니? 윤회 또는 고리. 요 회자 이제 이 친구예요. 회자가 돌 회자거든. 다시 이게 돌고 돈다는 거야. 생로병사가 돌고 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연속이겠니 단절이겠니? 연속이죠. 단절이라고 하면은 단절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윤회입니다 또는 고리입니다. 단절 아니고 이어지는 거라. 그래서 아 이렇게가 연결 안 되네요. 그렇죠? 기계니까는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고의는 이렇게 맞추더라고. 이 친구가 뭐 불교를 알고 맞추는 겁니까? 데카르트 알고 맞추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 좀 어렵긴 한데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생각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보십시오. 인간이 모든 것의 근원이야. 자 인간이 모든 것의 근원이야. 우리는 이런 것을 인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까? 생태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알죠? 인간이 모든 것의 근원이야. 아, 인간 중심이구나. 생태 중심 아니구나. 그렇지. 인간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생태 중심이 아니에요. 생태적 관점이 아니에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예. 거기서 맞추더라고, 걔네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틀리셨습니까? 얘네들은 읽어서 맞췄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틀리셨습니까? 저 바로 고차예요. 고차래. 9번입니다. 아, 예, 9번. 요나스,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거 5단면 40%짜리 선지입니다. 예. 자, 예비고의가 또 마찬가지. 선생님 이상해요. 왜? 인간이 자연에게 이거는 맞는데 자연이 인간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자, 제가 자 I'm so sorry 이걸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어 미안해. 어, 괜찮아. 어, 미안해. I love you. 미안해. 어. 자 그런데 제가 이 바나나를 먹다가 목에 걸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바나나가 무슨 책임질 수가 있죠? 이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자연에게 뭐 나쁜 얘기를 나쁜 게 했어요. 우리가 개를 학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개에게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개를 치료해줄 수도 있고, 예, 개를 위로해줄 수도 있고. 근데 태풍이 불어와서 사람이 죽었어. 태풍한테 무슨 일을 뭘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 자, 내가 바다에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바닷물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뭐 바닷물을 갖다가 깜빵에 보내시겠습니까? 제 폐 속에 있는 바닷물을 갖다가 뭐 깜빵에 보내시겠습니까? 뭐 벌금을 물리겠습니까?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게 책임질 수는 있지만 자연이 인간에 책임질 수는 없어. 소설에서 좀 이상한데요? 하고는 다 제낀 거라. 인간으로서 보자면 정말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해서 맞추는데 생윤을 공부한 바나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장들을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홀. 문장 바나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 기질이 많으면 이제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자, 봐봐. 3번, 4번, 5번인데 그냥 같이 묶었어. 한번 봐봐. 자, 요 제시문에 보면은, 요 선제 보면은, 요 문제 보면은 내재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내재적 가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국어예요, 국어. 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말 뭐니? 하면은 꽤 알더라고. 네, 외재적 가치요. 이렇게 알더라고요. 내재적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그냥 그 자체의 가치야. 그 자체의 가치야. 외재적 가치가 바깥에 있다는 거야. 도구적, 수단적 가치라는 거야. 자, 감독님. 혹시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감독님,
남자친구한테 감독님이 남자친구한테 너는 나의 어디가 좋아? 라고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왜 좋아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감독님이 남자친구한테 너는 나를 왜 좋아해? 라고 물어봤다 칩시다. 어떤 대답을 원하십니까? 1번, 자 제가 예를 들게요. 1번, 그냥 너니까 좋아. 1번, 2번, 너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17층짜리 빌딩 때문에 너를 좋아해. 2번, 1번, 2번. 1번이죠, 그렇죠. 예. 그거요. 만약에 감독님의 남자친구가 감독님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17층짜리 빌딩을 좋아한다. 그러면 감독님은 뭡니까? 도구적 가치인 거라. 그렇지. 그냥 너니까 좋아. 그게 내재적 가치인 거라. 자, 그럼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여자친구입니다. 자, 자연. 여자친구라 합시다. 여자친구의 내재적 가치. 그냥 그 친구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지배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도구나 수단이니까는 뭡니까? 지배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왜 지배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X가 되는 거라. 이 문장은. 그럼 마찬가지 방식인 거라. 생태의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집니다. 자, 내가 가치가 있는 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야. 나는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적 가치야. 외재적 가치야. 그렇지? 그래서 내재적 가치가 아닌 거지. 아닌 거지. 사형이라는 게 예방효과 때문에 가치를 가진대. 뭐 선 대신에 가치 이렇게 하면 바꾸면 되겠죠. 예방효과가 있으면 선한 거고 예방효과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내재적 가치는 아니죠. 이건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니까. 그러면 예방효과 때문에 가치를 가진다? 그러면 내재적 가치가 아닌 거죠. 외재적 도구적 가치가 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3번, 4번, 5번이 뭡니까? 한방 해결되지. 왜?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의 문장의 의미를 아니까. 그래서 3, 4, 5번입니다. 얘는 형벌 제도고, 얘는 4번하고 5번은 환경윤리지만, 그리고 4번은 인간 중심주의고 5번은 생명 중심주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타입의 질문 드려요. 그런데 바나나들은 이렇게 됩니다. 벤담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뭐합니까? 그러면 벤담 말고 칸트는 어떻게 돼요? 베카리아는 어떻게 돼요? 베이커는 어쩌고 저쩌고. 바나나 생각하니까 이거 이 바나나 풀이들이 다 이거 다 기출 문제집 풀이에요. 기출 문제집 풀이도 바나나 풀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이커리타니까 선생님 데카르트는요, 칸트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선생님 베이컨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여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이 문장이 틀린 건 알겠는데 칸트는 어떻게 되나요? 야야, 이거는 문장 성립하지 않는다고.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애들이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개별 생명체는 샬라, 그렇죠? 예. 그냥 이거는 안정에 기여하면 내재적 가치가 아니다.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뭡니까? 테일러는 샬라샬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게 뭡니까? 그러면 생태 중심주의인 레오폴드는요? 이딴 질문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막 공부가 이상해지는 거라. 다 헷갈리는 거죠. 이 문장 벤담은 X, 칸트는 O일까 X일까, 베카리아는 O일까 X일까, 루스는 O일까 X일까. 이 문장 베이커는 X, 아리는 O일까 X일까, 아퀴나스는 O일까 X일까. 뭐 이걸 하고 앉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 사상가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 아홉 개 문장. 혹시 본인이 판단이 바나나식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속
이 강의 들으세요. 선생님 왜 저 예비 고2처럼 1번부터 9번까지 정확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강의 듣지 마. 괜찮아. 님들은 누구 강의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선생님 왜 저 왠지 바나나 같아요. 바나나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강의 계속 들으세요. 이 강의 왜 다른 선생님 중에 이렇게 강의 이런 이걸 바로 잡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바나나와 함께한 졸라 생윤 제로의 1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바나나와 함께 2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더 남았어요. 끝까지 들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